안녕하세요. 오늘은 남편한테 선물 받은 까르띠에 반지를 리뷰하려고 합니다. 일단 가방엔 반지 박스와 석고 방향제가 들어있고요. 향수를 세 가지 시향해 볼 수 있게 담아주셨습니다. 직원분이 그날 너무 친절하셔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구매를 했지요. 제가 산 반지는 클래시드 까르띠에링 스몰 모델을 구입을 했습니다. 롯데백화점에서 구입을 했고요. 불가리, 티파니, 샤넬, 마지막으로 까르띠에를 갔는데 친절하시기도 하고 디자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를 했어요. 반지를 이렇게 바로 구매해도 되나 싶지만 원래 쇼핑에 즉흥적인 편이라 남편이나 저나 남편이 예쁘다고 한 걸로 골랐습니다. 까르띠에는 포장부터 고급지더라고요. 똑같은 가격의 티파니보다 포장 붙는 맛이 있었어요. 조심조심 포장을 뜯어봅니다. 사실 기념일이어서 산 반지는 아니고요. 요즘에 제가 우울하다고 땅을 파고 있었는데 남편이 퇴직금도 있겠다, 보석 하나 사준다고 해서 백화점으로 급 가게 되었지요. 결혼 반지랑 프로포즈링 이후로는 브랜드 반지는 세 번째인 것 같아요. 아, 명품 브랜드 반지. 원래는 샤넬 반지를 사러 갔다가 생각보다 너무 볼품 없는 거예요. 남편이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까르띠에에서 이 반지를 보고 둘 다 바로 반해버려서 구매했답니다. 아, 완전 영롱한 거 보세요. 짱임. 사려고 했던 반지보다 100만원 이상 더 지출해버려서 조금 심장이 두근거리긴 했지만 근데 너무 예쁜 걸 어떡해요. 가격은 제가 살 당시에 342만원이었습니다. 사이즈는 아마 두 번째 크기인가 그래서 여기저기 다 낄 수 있어요. 그리고 무게감이 상당합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걸치적거리진 않아요? 너무 예뻐요. 완전 내 스타일. 남편도 예뻐서 하나 살까 하다가 지금 끼는 쇼파드도 절대 안 끼기 때문에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. 케이스부터 너무 예쁜 까르띠에입니다. 결혼 반지도 여기서 살 걸 그랬어요.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손을 흔들다가 급 찍어본 내 반지. 다른 아울 영상으로 또 놀러 올게요. 감사합니다.